I'm here with Park In-jae. Hello, it's so nice to meet you. Hello, nice to meet you. I really loved how *Moving* is divided into two timelines, with the parents, if you will, uh, anchoring each of them. And I was wondering, what was, uh, what elements did you want to focus on most when you're dividing Han Hyoju and Ryu sung Jung as? agents in the past with Jo In Sung versus as parents in the present. 어쨌든 이 드라마에서 본격적인 그 부모님의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조인성이 분한 그 두식이라는 인물은 어, 한효주와 멜로를 하다가 북한으로 떠나버렸고 예. 한효주와 유승용은 이제 자신의 자식들을 이제 키우는 그 과정이 아마 파트 1의 에피소드 1부터7까지의 어떤 그 파트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부모 이제 이야기인데, 어, 결국은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 자식과 부모 세대가 나눠져 있지만, 결국은 관통하는 제가 이제, 저랑 이제 뭐 강풀 작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혹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걸 세팅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어, 제가 포커싱 마친 거는 결국 그, 가족에라고 하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The VFX for the series is very intensive, um, and I'm wondering when you're on set, was there any one scene that evolved the most from when you were filming it to when you actually see what the end result is? 대부분은 저희가 그프 음, 비주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VFX가 많이 들어가는 신들은 결국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그 프리비주얼, 뭐 미국에서 헐리우드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프리비주얼을 통해서 어 나중에 CG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하고 현장에서 찍어야 되는 부분들을 정교하게 나눠서 촬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찍었던 부분하고 어 CG가 나왔을 때의 어떤 차이가 있는 부분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사실은 아 이게 CG로 나왔을 때랑 어 In, 네. 텐데, but speaking of surprises, uh, the casting is top-notch. Obviously, not only do you have A-listers as all the adults, uh, but you have like up-and-coming stars like Go Yoon-jung in the, you know, as the children. So, um, did you have everyone already in mind from the start? Was there any casting that was a surprise that came through an audition or that you weren't originally? Expecting to cast. 사실은 제가 전에 찍었던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렇게 젊은 친구들을랑 같이 작업한 경험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젊은 배우들이 누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어, 이 무빙이라는 작품을 하면서 거의 뭐 대한민국에 있는 20대 초반의 그 배우들은 다 만나본 것 같은데 어, 그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면서, 그러니까 놀랐다라고 하는 거는, 어, 그, 점점 그들이 봉석이처럼 돼가고, 희수가 돼가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쭉 봐. 예를 들어서, 음, 봉석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스키니한, 그, 러니까 마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어쨌든 봉석이라는 원작에 있는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살을 찌우는 과정을 이제 보고, 그 살찐 걸 끝까지 촬영 끝날 때까지 유지하면서 어 어쩌면은 캐릭터 속의 봉석이가 아니라 실제 이정아 배우도 점점 봉석이화 돼가는 것 같아서 내심 이게 다 얘가 다른 작품을 할 때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을 좀 하긴 했습니다. 뭐 근데 배우들이 다 어떤 캐릭터에 빠지 촬영하는 동안 캐릭터에 빠지지만 어 뭐 나오기가 이제 쉽지 않은 이제 뭐 상황들도 좀 있고 예를 들어서 뭐뭐 아뭐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봉석이는 뭐 언제쯤 뭐 지금 노력하겠죠. 살도 좀 많이 빼고 그래서 어쨌든 뭐 다들 조금 더 캐릭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He is great. <laughs> um, of course, the ending of *Moving* leaves the door open for more stories to be told. 음. I know *Kangfu* has webtoons connected. to this one yeah. that could precede the story. So are you 100% on board for a season 2 when it should come and how long do you think we have to wait? 얼마 전에 강풀 작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뭐 시즌 2라고 하면은 어, 아직 강풀이 그 웹툰으로 그리지 않았던 아마도 히든이라는 작품일 텐데 그건 아직 뭐 웹툰으로 안 나왔으니까 대중들한테 표현 그러니까 보여진 건 아니래서 강풀 작가 스스로도 이제, 이제 새로 써야 되는 거래서 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강풀 유니버스에서 그 무빙에서 나아가는 것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촬영하고 있는 조명 가게라고 하는 어그 작품부터 이제 보여 주지 않을까 싶고 무빙의 다음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peaking of Kangful, uh, um, when you first got the script, were there any aspects of the story that you wanted to further emphasize because I know this was his first time. n i n g a full-length series.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 대본을 봤을 때 완성된 대본은 아니었고, 어, 8편 정도까지 돼 있는 대본이었던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바꿨다기보다는 어, 어, 조금 이제 헐리우드 시스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저희는 이제 그 모든 전체 부분을 콘티를 그리는데. 거의, 뭐, 콘티가 전체로 그렸을 때 성경책 한세권 분량의 콘티 책이 나왔는데, 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대본을 고쳐가 아니라 같이 콘티를 그리면서 이 대본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 어, 스크립을 만들었기 때문에, 강풀하고 오히려 협력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고친다기 보다는 약간 그렇게 해서 만든 작품입 Thank you so much. I love moving. I cannot wait for your next project. Thank you. <laughs> Thank you. Have a great day. Yeah.